안녕하세요. 패킷트레이서 정책 라우팅 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조영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패킷트레이서 프로그램과 친근해지고 정책 라우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패킷트레이서를 설치하고 빠르게 사용법을 숙달하며 최종적으로 패킷트레이서를 이용하여 정책 라우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많은 학우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맞선 프로그램에 빠르게 적응하고자 기본적인 사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간단한 토폴로지 등을 구성하고 다루는데 필요한 조작법을 다 익혔다고 느껴질 즈음에 비로소 정적 라우팅을 구성해보는 것까지 내용을 짜보았습니다. 실습 진행에 앞서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패킷트레이서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과 흡사하긴 하나 어디까지나 데모 버전의 시뮬레이터이므로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 윈도우, 맥OS 데뷔한 계열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컴퓨터만 있으면 이용에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네트워크 지식, 서브넷, 전송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네트워크 용어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 다루게 되는 용어의 국한에서만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킷 트레이서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시스코라는 네트워크 통신회사가 만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시스코에서 만든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무선 장비들을 이 패킷 트레이서 안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루고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은 패킷트레이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처럼 구글로 들어가서 시스코 패킷트레이서 다운로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나오는 링크로 들어가 줍니다. 패킷트레이서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스코 네트워크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수강해야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파란색 바탕 부분에 있는 뷰 코스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 계정 활성화까지 마치면 정상적으로 코스에 등록이 될 텐데, 그럼 이제 다음 사진처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운로드를 받아서 시스코 네트워크 아카데미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발생을 하는데, 이는 시스코 사이트와 시스코 네트워크 아카데미가 서로 계정 정보가 이렇게 잘 연동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시스코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여 로그인을 또 해주게 되면 앞서 경고 문구는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패킷트레이서 창이 짜잔 하고 열리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패킷트레이서를 실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화면이고요. 이제 위에 있는 메뉴 버튼은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아이콘 툴바들과 딱히 크게 기능이 다르지 않아서인데요. 뭐 창 열기, 기존 파일 열기, 뭐 저장, 출력, 복사, 언두, 리두, 줌인, 줌아웃, 그리고 뭐 커맨드 로그 창을 열수 있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토폴로지를 생성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이 공간들을 하단에 있는 장비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 위에서 장치군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해당 장치군에 속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네트워크 장비의 하단에 있는 장비 중에는 라우터에는 원형으로 보이는 게 이제 라우터, 두 번째 네모나게 생긴 게 스위치 디바이스. 세 번째가 허브, 네 번째가 무선 장비, 마지막이 보안 장비, 웬 에뮬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서버 가면 PC, 서버 등에 이제 말 그대로 말단에 위치하는 애들이 있고요. 컴포넌트는 잘쓸 일이 없을 것이고, 번개 표시는 케이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검정 실선은 스트레이트 케이블로 서로 다른 장비로 연결될 때 사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검정 점선은 크로스 케이블로 서로 같은 장비로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번개는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할 때, 웬 구간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시리얼 DT입니다. 저희는 이 라우터와 스위치, 그리고 PC,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케이블과 시리얼 DT 정도만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방식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입니다. 이렇게 라우터를 드래그 앤 드롭, 스위치도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인 색깔을 띄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희미한 색깔을 띄면서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정보와 정보의 팝업을 이렇게 뜹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고, 이제 얘들을 동시에 어디론가로 끌어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선택 모드에 있을 때 전체를 끌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삭제를 할 때는 이 삭제, 이 딜리트거든요. 이걸 클릭해주고 지우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석을 달아서 192.168.1.1 이런 포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시면 좋은 게이 옵션에 Preferences에 들어가셔서 이 Always Show Port Labels in Logical Workspace라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나중에 라우터와 스위치, 라우터 이렇게 장비 간에 시리얼 포트나 크로스 케이블이 연결됐을 때 그것들이 몇 번째 포트에 연결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뒤에 작업들을 할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라우터와 스위치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자면, 라우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다양한 포트를 꽂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 모드 라우터의 정보를 보면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 쪽에는 옆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모듈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이더넷 포트도 있고요, 전원도 있고요. 하지만 스위치는 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포트는 없고 이더넷만 꽂을 수 있도록 이더넷 인터페이스만 갖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 뒤에서 작업을 할때 필요한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장비랑 완전히 일체하게 구현을 해놨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인간이 사용하는 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을 따르게 만들어놨는데, 뭐 저희가 어떤 HWIC2T라는 이 모듈을 장착을 할때 전원이 켜져 있으니까 지금 장착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전원을 끄고 포트를 장착을 해주고 다시 전원을 켜서 뭐 이용하는 이런 방식을 또 뒤에서 한번 다룰 수 있게 될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 저희는 이제 오늘 해볼 실습은 세 개의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 정청 라우팅에 대해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에서 여러 장비들이 보이는데, 저희는 각 네트워크별로 호스트를 두 개씩 배치를 해볼 거예요. 호스트, 여기 PC를 이렇게 두 개씩 배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도 이렇게 하나, 260으로 넣을까요? 260 하나 이렇게 놔줄 거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 간에 연결을 할수 있도록 라우터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까 서로 다른 장비를 연결할 때는 크루스 케이블,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이용한다 했죠?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클릭해서 베스트 이더넷에 너무 빠르게 동작을 멈추고 여기서 이제 라우터와 라우터 간을 연결할 때는 이 시리얼 DT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리얼 DT를 그냥 뭐 연결을 하려고 하면 시리얼 DT는 시리얼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패스트 이더넷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한 HWIC2T 포트를 연결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고 HWIC2T를 연결하고 전원 다시 켜고, 전원을 끄고 HWIC2T 모듈을 넣고 전원을 켜고, 그리고 HWIC2T를 넣고 전원을 켜고, 이제 비로소 여기에 시리얼 포트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포트끼리 연결을 네, 그래서 이제 세개 라우터를 시리얼로 다 연결을 해줬으니까 네트워크 물리적으로 연결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IP 설정 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IP를 설정할지 제가 이렇게 설정을 조금 해놨는데, 그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주석으로 이제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등을 미리 대략적으로 설정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8.2.254 여기는 7.100.
호스트도 이렇게 부여를 해주고요. 1년 8개월.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역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제 IP 다르게 설정해 준 다음에 나머지 영역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0.0.1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10.0.0.2. 여기는 11.0.0.1. 여기는 11.0.0. 이거 각 호스트별로 IP 설정을 직접 해줘야 되는데, 데스크탑에 여기 클릭할 데스크탑에 여기 선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IP 컨피그레이션 가셔서 여기가 192.168.1.1 이렇게 자동으로 하면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못하겠었네요. 19이 점이겠죠? 여기가 168. 여기서 172는 이게 B클래스라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실습을 하시는 데 문제가 없어서 다른 네트워크 공부를 더 깊이 하실 때 짚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라우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각 라우터별로 패스트 이더넷과 시리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를 더블 클릭하고 클라이언트 콘솔 창을 이렇게 누르면 이 처음에 초기 구성 대화 상자를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때 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네이블과 configure terminal.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탭키로 자동 완성 기능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쓰시면 되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왔죠. 이제 그래서 interface fast ethernet 그리고 여기 0-0 포트였잖아요. 0-0 포트 IP 어드레스 192.168.1.254와 이것의 서브넷 해주면 이때 중요한 게 서브넷 같이 주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 라우터를 키는 방법으로 저장까지 입력해주면 패스트 이더넷 연결이 여기서 시리얼 설정도 안 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시리얼 그리고 여기 0-0-0 포트죠. 이제 화면에 네. 이제 IP 아드레스 화면에 나온 것처럼 10.0.0.1과 서브넷, 그거의 서브넷을 IP 아드레스 이렇게 적어줘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여기 지금 장결 다 됐죠, 지금. 근데 아직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아직 두 번째 라우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결이 안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 여기서는 반복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이거 하나랑 하나죠. 그래가지고 그 포트가 지금 0-0이니까 IP
address 그리고 192.168.2.254 그리고 이곳에 subnet 이제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시리를 두 개를 줘야 돼요. 앞에서나 첫 번째나 세 번째 라우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여긴 양쪽으로 관례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시리얼 여기 지금 0-0-0과 0-0-1이죠? 0-0-0부터 한번 해줄게. IP 아드레스 10.0.0.2죠. 여기서 이 서브넷 인터페이스 시리얼 0-1이 있죠. 여기서 IP 아드레스 이번에는 11.0.0.1이죠. 이것의 서브넷 255.0.0.0을 해주면 번째 라우터도 설정이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우터는 또 no enable terminal 여기서 관리 정보도 들어왔고 여기서 fast ethernet 이거 두개 연결해 줘야겠죠. 인터페이스 fast ethernet 그리고 0-0부터 연결이 돼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IP 아드레스 5.254와 이것의 서브넷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시리얼 세 번째 여기 하나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시리얼 그리고 여기 0-0-0포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 IP 어드레스 11.0.0.2 그리고 255.0.0.0 여기 지금 이거 두 개는 잘 연결이 됐는데, 이쪽에서 지금 뭔가, 여기서,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여기 지금 연결이 잘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 양쪽 인터페이스 시리얼 부분만 다시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첫 번째 라우터에서, 그레이트. 지금 컴피. 네, 지금 컴퓨터 아, 관리자 모드가 돼 있죠, 지금. 인터페이스, 시리얼. 그래서, IP. 첫 번째로 일단은 좀. 시리얼 중요한 거죠. 모든 게다 연결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라우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는 할 건데요. 첫 번째 영역은 두 번째, 세 번째 영역 사실 연결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라우팅 설정 같은 게 원래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첫 번째 라우터에 이제 관리자부터 해서 이 10.0.0.2가 이제 192.168.2.254와 연결시켜주는 라우터 입구 역할을 하니까 이때 여기서 명령을 라우트 192.168.2.0 이쪽까지 다갈 건데 그것에 서브넷을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가 그거를 얘를 입구로 기준으로 삼아서 갈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두 번, 첫 번째에서 또세 번째 네트워크까지 또갈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관리 정보지 들어가야 돼요, 지금. IP
이번엔 172.100.0 여기 연결할 거잖아요. 점 여기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가 이제 기준이 돼서 시작을 하죠. 입력을 해주고 이제 두 번째 라우터도 첫 번째와 세 번째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기 클라이언트 들어가서 IP 라우트 이번에는 192.168.1.1 접근을 할 건데 그것에 서브넷 적어주고 그것이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죠. 여기서 하나 더 해줬어야 되는데 세 번째랑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P 라우트 17.100.0.0과 하는데 이 포트가 11.5.2. 지금까지 세 번째 라우팅에서도 설정을 해줘야 네,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토크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는 11.0.0.1 기준이 되겠죠. IP 라우트 192. 첫 번째 토크 가져가는 거 25.25.25.0. IP 라우트 이번에 두 번째 가져가는 거 192.168.2.254. 이 우사 여기에 지금 모든 것 들어가야 되니까 0이잖아요. 5.25.0, 11.0.0. 여기까지 하시면 3개의 라우터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잘 되어 초록불이 떠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은 여기서 커맨드 프롬프트창에 들어가서 192.168.1.1에서 호스트에서 192.168.2.1 호스트로 핑을 날려볼 거예요. 그럼 핑을 지금 이게 핑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선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뭐 로스트가 됐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핑이 잘 가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192.168. 여기서도 이번에 17.100.1.1로 보내볼게요. 핑 17.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반응이 핑이 좀 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청 라우팅이 구성이 돼서 네트워크가 통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킷 트레이서에서 3개의 라우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정청 라우팅을 구성하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았고요.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